자, 그러면요. 다음 준비한 컨텐츠가 있어요. 다음 준비한 컨텐츠는 뭐냐면요. 이게 아마 열렸을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번에 준비한 거는 사실 이 64인 1 이게 일본에서 나온 그 패미컴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좀 그렇게 외색이 짙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야구 랜선 개막전 이거로라도 해야죠. 저 C팀이 전혀 그 팀은 아니겠지만 그 유니폼 색깔이 그 빨간색이어가지고 나는 저 C팀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참고로 이 6팀은요, MPB의 센트럴 리그의 6팀이고요. 그러면 일단 이걸로 또 해야지. 이게 아마 G가 요미우리 자이언츠, D가 주니치 드래곤즈, 그다음에 T가 한신 타이거즈, 그리고 S가 몰라 내가 MPB 팀을 다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한신, 주니치, 요미우리 이세 팀밖에 몰라요. 센트럴 리그에서는. 어쨌든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딱히 그런 뭐냐 센트럴 리그 6팀이라는 설정하고 뭐그 이닝을 그 표기하는 그건 이닝하고 볼 카운트 표기 그것만 일본 방식이지 딱히 뭐 뭐냐 외색이 그렇게 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라도 오늘 야구 랜선 개막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랜선 개막전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먼저 공격하네, 얘가. 아이고, 너무 빨리 눌렀다. 랜선 개막전. 뭐야? 어이가 없네. 헐, 그냥 뚝갖다 쳤는데. 이런 게 안타가 되네? 헐. 쟤네들은 저런 수비는 잘해. 근데 이제 뛰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아, 내가 던져야 되지? 자, 마구를 보여주겠어. 79km. 그 다음. 140. 142 땡공 다시 마구를 83km 야, 왜 네가 늦게 뛰어? 수비수가 왜 늦게 뛰니? 투수가 더 느린 공 78km 오우, 무실점. 자, 2회초 갈게요. 어이씨, 154? 아니, 저렇게 빠른 공은 내가 반응을 잘 못해요.
159야? 헐. 빨리 던져. 쟤나 따라해서 느린 거 던진 거다. 그 추가 진료하는 거 버튼 나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다. 자. 왜 계속 견제만 해? 헐, 병살이다, 씨. 쉣. 어이가 없네. 69kg. 69kg. 156? 헐, 설마. 오, 단타로 막았어. 자, 다음. 76. 헐? 나 1루 송구 눌렀는데 왜 아웃이 안 됐지? 81. 담장 직격 1루 타 최준석급 안타 인정. 자, 바깥쪽 이거 뭐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아닌데? 튀는 공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키보드 입력이 훨씬 더잘 되면 그 공이 더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그 재입력 속도가 좀 한계가 있어요. 78km. 너클볼. 헐, 뭐야? 쟤왜 도루했어? 쟤는 왜안 뛰어? 수비수 잡어. 휴씨. 이게 수비를 내 맘대로 컨트롤을 못해요. 왜꼭 저런 공만 나와? 씨, 쟤나 따라하는 거 봐. 젠장. 오케이. 쟤네들 저렇게 뛴다? 아우, 더워. 파울이고요. 또 견제하죠. 지겹도록 견제한다. 또 되게 견제 많이 해. 빗 맞은 것 같은데? 어? 뭐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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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뛰어야 돼. 뭐야? 젠장.
98kg, 100kg. 공속도가 제일 빨라요. 수비수들이 너무 느려. 병살은 못했네. 90. 86. 야! 씨. 74. 내야 뜬공이죠? 인필드 플라이? 너무 땡겼다. 왜 이리 감각이 안 오지? 160. 오, 씨. 무슨 최준석도 아니고. 어우, 야. 야! 쟤왜 왔다리 갔다리 해? 저주자들이 저게 문제예요. 타고 판단은 못해, 애들이. 장타가 답이라고. 또 견제에 들어간다, 쟤네. 웬 득점권 주자라고. 그래, 니들 견제 잘하는 거 알아. 빨리 좀 해. 바가지! 아, 말루. 아, 힘들어갔다. 주자 말려고요. 헐? 태그? 쟤네들은 태그가 되잖아. 나는 태그를 못해. 먹혔다. 헐, 뭐야. 선행주자 잡어.
16시. 번트 되는 거 봐. 와, 저렇게 기습 번트를 하나요? 헐, 또 먹히죠? 헐, 뭐야? 내야 뜬구. 그러니까 이게 조작감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야 땅볼이 안 좋아요, 진짜. 살았다. 내야 단타. 오케이. 주저우 세이. 연속 내야 안타. 헐? 설마, 으쌰, 으쌰, 트리플 플레이 될 뻔. 계속 선행주자만 죽고 있음. 내한 타로만 만루를 성공시키고 있어. 야! 씨. 68. 150. 잡았다. 싱글 앤 아웃. 이번엔 못 잡았어. 단타 후 추가 진루 하다가 아웃. 야씨. 먹혔죠? 안 쓰려고 했는데, 이 방법. 앞에 가서 당겨쳐. 이 방법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당격이다.
이름이 뭐야? 죽을라고 씨. 87. 83. 161. 헐. 3자범태가 안 돼. 단타. 오케이, 연속 안타, 연속 안타, 연속 안타. 오케이, 추가 진루. 오케이, 한명 호우민. 한점 만회. 공격 흐름은 어떻게든 이어가야 돼요. 하나 더 뛰어. 그치. 한점더 들어가. 이렇게 해도 가야지 뭐 어쩌겠어. 헐. 뭐야? 72km. 그거 해봐야지. 일단 선행주자 잡았고. 공이 휘는 걸 보여주겠어. 바깥 그 스트라이크 존 구석에 그 제구를 하는 걸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어? 너무 바깥으로 갔다.
됐다. 아웃. 헐. 저렇게 바깥으로 빼버려? 헐. 헐, 뭐야? 왜 이게 파울이야? 히트바이 피치가 없어, 여기는. 헐, 8회 만에 끝났어? 8회 초가? 이제 공격 한 번밖에 없네. 베이스 터치. 라인 드라이브. 마지막 공격이에요. 여기는 연장전이었거든. 겁나 뛰어, 겁나 뛰어, 겁나 뛰어, 겁나 뛰어. 응. 젠장. 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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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구나. 에라이씨. 자, 일단은 첫 경기 망했고요. 자, 우리 팀이 먼저 공격해요. 이번엔 처음부터 이거 써야지. 헐, 뭐야? 이번엔 강공으로 가겠어. 오우 쉣. 파울.
이게 공을 휘기만 될수 있어요. 뭐야? 수비수도 왜 왔다리 갔다리 해? 응. 파울? 1루에 아웃. 죽었어. 헐? 점핑 캐치도 아니고. 헐, 이게 왜 아웃이야? 어이없네. 우익수 땅볼. 여러분, 지금 우익수 땅볼을 보셨어요? 무슨, 뭐, 최준석 선수도 아니고. 공이 옆으로 공이 휘었다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겠어. 근데 공을 느리게 던지면 돼요. 느리게 던지면 그렇게 할수 있어. 사실 키보드 반응이 더 좋은 거를 쓰면 공을 더 느리게 만들고 더 많이 움직이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시속 한 15km도 만들 수 있어. 헐. 얘네들 꼭 저런다니까? 왜 저거를 못 잡어? 왜 이걸 못 잡냐고, 이씨. 쉣. 병살! 휴. 1실점으로 막았고요. 뛰자! 이럴 때 뛰어야 돼! 이루타! 이거 먹혔다. 파울. 헐, 뭐야? 왜안 뛰어, 선행주자?
선행주자 왜안 뛰었어? 헐, 이게 뭐냐고. 어이가 없네. 강습. 이번엔 이 방향으로. 느린 공은 애들이 못 쳐. 그래서 아예 느리게 가려고요. 진짜 내가 이 방법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삼진. 자, 뛰자. 이루타.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 동점. 점수 내야 돼, 여기서. 헐? 웬 트리플 플레이야? 트리플 플레이로. 이렇게 트리플 플레이를 당할 줄은. 헐. 응? 이게 왜? 지금 아까 트리플 플레이를 당하고 나서 좀 의욕을 잃어가고 있어요. 트리플 플레이를 당해버리니까.
69kg. 뭐야? 먹혔죠? 3야. 실점 안 했다. 휴. 우익수 땅볼인데 단타. 자, 이럴 때 뛰어 뛰어 뛰어. 한 명은 들어올 수 있어. 유, 역전. 한 명은 들어와야지, 이럴 때. 어쨌든 2대1 리드를 잡았어요. 다행이다. 그 여기는 선수 교체도 없어. 98kg. 162. 이렇게 빨리 던질 수 있거든요, 원래. 근데 쟤네들이 잘 쳐가지고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나갔다가 나갈 뻔하다가 들어가는 그런 걸로 던져야 돼요. 삼진. 오, 위험했어요. 중견수압 땅볼이 될줄 알았어. 젠장. 병사를 당해버렸어요. 파울.
오케이. 뛰어. 이루타. 헐? 왜 이게 안 돼? 73kg. 리드가 좀 불안하긴 하죠. 또 중견수 땅볼 될 뻔했다. 오 예야. 하지만 수비수가 너무 빨리 잡았어요. 말루 찬스. 먹히죠? 뭐야? 씨, 어이가 없네. 왜 저거를 애들이 안 뛰어? 아, 진짜 이번 이닝 욕 나온다. 진짜 오늘 왜 이리 개막 시리즈부터 왜 이리 졸전일까요? 젠장. 원래 이번 주말이 야구 개막전이어가지고 이걸로라도 지금 개막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컴퓨터가 공을 못 치게 하는 공은 바깥으로 나갈 것 같다가 들어오는 그 회전성 공 있죠. 느리게 던지면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향키 컨트롤을 잘해야 돼. 헐? 뭐야, 왜안 들어와? 그, 저거, 패미컴, 그, 64팩. 150 던질 수 있어요. 던질 수 있는데, 안 던지는 거지. 제구를 위해서. 만약에 이거를 키보드를 완전 게이밍 걸로 바꾸면요, 이거보다 구속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번개 모양 조절이 된다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67kg. 바깥쪽으로 던졌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기서 역회전. 도망가자. 헐?
헐? 뭐야? 도망가는 점수를 뽑아야 되는데. 나 따라하는 거 봐라, 쟤. 오케이. 더 뛰어. 헐, 뭐야. 씨, 왜 2루타를 못 쳐? 아까 주루 플레이 하다가 트리플 플레이 당한 적 있어요. 트리플 플레이가 나와. 투수전이요? 그러게요. 근데 투수전이 될 수가 없는 게요. 이게요, 좀 수비가 잘 구현이 안 돼요. 수비 애들이 못해. 수비수들이. 그쵸. 그리고 주루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병살 실패. 94. 공 스피드만 따지면 너클볼. 헐, 이걸 치네? 삼진. 동점이죠. 갔어요. 결정타다. 참고로 이거는 그 9회까지만 하는 거 알죠? 무승부가 없어요, 이게. 그냥 9회까지만 하고 무승부예요. 뭐 아웃이야? 갑자기 잘 치고 있어. 9회 승부의 균형이 깨지고 있음. 상대팀 불패 내려요? 더 뛰어, 더 뛰어.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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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3루타. 들어와. 한점더 냈죠. 승부 갈랐다.
이거는. 응? 뭐야? 오세이. 얘네들이 수비가 좀 이래요. 얘네들 너무 그 신중하게 뛰는 거 아니야? 씨, 한명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말로? 3점 냈으니까 이제 이닝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어요. 응, 뭐야? 왜 저렇게 떠, 공이? 헐. 애들이 왜 저런 수비를 못해? 오, 예, 병살. 컨트롤이 좀 굉장히 힘들죠? 파울. 응? 뭐라고? 또 이래. 자, 일단 시리즈 1승 1패고요. 1승 1패기 때문에 한번 더. 자, 1승 1패니까 한번더 가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아, 우리가 홈팀이야, 이번에는. 좋았어. 헐. 무슨 뭐 죽어라 우리 편도 아니고. 공은 좋았는데 상대가 잘 쳤다고요? 보통 이렇게 방송 나오겠지? 인정. 만약에 1실점으로 끝나면요?
그치. 공은 좋았는데 상대가 잘친 거예요. 오케이, 마운드 튀겼고요. 야, 저 중견수 앞에까지 가는 타구가 저렇게 금방 그 땅볼아웃 될 뻔한 정도로 공이 이 주자가 스피드가 안 맞아. 거봐, 주자 죽잖아요. 보통 저 정도면 사는데. 쉣. 70km. 163km. 상대 좌완 땅볼 여도로.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역회전 공. 이런 거는 쟤네들은 못 하거든요. 투심 페스트볼의 궤적으로. 100km를 넘겨버리네. 아이고야, 파울. 먹혔죠? 저거 더 뛰었으면 아웃이에요. 딱 보니까. 에, 저거 뛰면 안 돼. 그리고 이건 뛰어도 돼요. 이건 뛰어. 그러면 그치요. 동점. 오케이, 호민. 타자도 2루까지. 두명 들어갔죠. 이 타점 적시다. 휴, 걔도 역전하고 끝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돼요.
역시 이래서 빠른 공을 안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빠른 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서는. 아이구야, 또. 그래도 아직 점수는 벌려놔가지고요. 괜찮아요. 유격수가 공을 넣자. 야, 그 와중에 도루를 해야 해. 포수가 무슨 마이크 피하자도 아니고 도루를 저지를 못해. 마이크 피하자가 명예 전당을 갔는데 최대 약점이 그거였죠. 도루 저지를 못했죠. 그래서 박찬호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피하자 포수 볼때 단타 맞으면 그거는 2루타나 마찬가지라고요. 도루 저지 못하니까. 그래서 피하자가 포수 볼때 안타 맞은 건 2루타다. 하여간 거의 피하자급 포수하고 놀고 있어요. 한번 때려봤는데. 단타. 뛰어 한 번만 더 뛰어. 오케이, 됐어. 이럴 때 뛰어야 돼. 뛰는 야구. 3루 견제. 아니야, 이거 뛰면 안 돼, 이거. 오, 잘 참았어요. 배트 나갈 뻔했어. 애들이 저기 타구 판단을 잘 못해. 이럴 때. 잔류를 엄청나게 쌓아놓는 변비하고. 잔류 많이 넣었죠.
갈게요. 3실점 제외하고는 잘 막아줍니다. 파울. 삼진. 헐, 느린 공인데? 헐, 왜 1루수가 저걸 안 잡어? 이런다니깐요. 다행히 역전 허용은 안 했고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얄밉게 잘 막죠. 99kg. 쟤네 포수 안 움직이죠. 저거 포수가 움직이면 잘 잡잖아요. 포수 가만히 있어. 피하자야. 먹혔죠? 또 먹혔다. 파울 플라이. 뭐야, 저게 배트 돌아간 거라고? 그래, 일단 나가. 저기까지 가서 잡죠. 쉣. 오, 이번엔 잘했다.
공을 갖다 대네? 배트를? 자, 이번엔 다시. 아웃.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친척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요. 사실 조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토크 좀 하다가 지금 3연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주세요. 오, 넘어갔다. 그럼 뛰어. 이루타. 역전. 겨우 한점 냈다. 달리려구죠. 됐어. 한점 추가. 투아웃. 뭐야? 오케이. 또 2루타. 3점차. 3점차 됐고요. 이닝 종료. 하지만 다시 3점을 내가지고 3점차로 벌렸죠. 뭐야? 헛스윙에도 변하고. 구속 플레이.
헐? 먹혔다. 에이, 이거 뜨면 안 돼. 162kg. 뭐야? 자, 또 뛸게요. 2루타. 먹혔다가 아니고, 오, 뭐지? 내야당 볼? 아, 파울이구나. 자, 이럴 때 뛰어. 2루까지 뛰어. 2루까지. 됐어. 4점 차. 아이고야. 4점 차가 됐고요. 포수 뜬공. 한 점은 내줘도 돼. 스트라이크. 홈에 아웃. 일루에 아웃. 1실점으로 막았고 도망가자. 마지막 공격이에요.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쉣.
선행주자 아웃. 에이, 라이츠. 이제 마지막 수비예요. 9회 초. 아웃. 100km. 자, 쓰리 아웃. 이렇게 이렇게 다 오늘 개막 3연전은 1패 뒤 2연승으로 끝냈고요. 1패 뒤 2연승으로 끝냈고, 자,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친척집을 갔다 오느라 조금 이제 피곤한 상태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고, 좀 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네, 여러분, 잘 자요. 내일 올게요.